빵이야 가자. 빵 가자. 빵이야. 빵. 이리 와. 빵. 안전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쇼핑 전후 반드시 손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산시 세계 1위 대한민국 부탄가스 선열료. 오늘도 일직장이 틀렸어요. 황홀하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저번에 영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원스쿨 통해서 영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공부한 지 한두 달? 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공부했을 때 느꼈던 점, 시원스쿨 영어 공부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시원스쿨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대한민국 살면서 초중고 거쳐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실생활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툭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용적인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찾다가 알게 된 게 시원스쿨 펜을 통한 영어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이것저것 제가 하는 게 많아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원스쿨 펜을 통한 영어 공부는 언제 어디서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뭐 일하다가 잠깐씩 아니면 뭐 집안일 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3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제 졸업하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영어 공부에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것들도 잘 기억 안 나게 되고 사실상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왕초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OT를 들어봤을 때 사실 왕초보를 위한 교육이라고 해놓고 막상 OT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원스쿨 영어 공부는 정말 초보자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원스쿨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용하면서 느낀 점, 뭐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은 나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시원스쿨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정말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듣게 되면 아는 내용인데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원스쿨 펜 공부는 제가 모르는 것들만 골라서 쏙쏙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영어 한 문장이라도 두 문장이라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동할 때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뭐 5, 6 문장이라도 제 걸로 만들면 그게 6개월, 1년 쌓이면 엄청나겠죠? 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원스쿨 펜으로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 문장 발음 어떻게 하는지 듣고 연습을 하고 녹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음을 해봐요. 원어민 발음과 제 발음을 비교해가면서 영어 발음 교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기능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시원스쿨 교재랑 펜을 보면 천천히 듣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길거나 발음이 빨라서 못 따라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천히 듣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동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동 시간에 뭐 음악 듣고 휴대폰 보고 좋지만 아깝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그래서 이동 시간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고요. 사실 공부하는데 재미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영어 공부 하면서 여러분들도 요즘 같이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지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취업난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